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1대 전반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염종현 의장은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자치분권 3.0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400만 경기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입니다. 도민의 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정책추진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치분권과 협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염종현 의장도 남은 임기 동안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군 기초의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